어젯밤 과음한 나머지 숙면하고 있는 그녀들. 역시 평일 과음은 지각의 국룰이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이정인. 나이는 35세. 지역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정인은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에 들리게 되는데. 저 술 깨는 약 좀 주세요. 저 센 걸로요. 얼마예요? 6,000원이요. 어디 갔지? 없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닌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저기 제가요 지금 친구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어떡하죠? 친구 집이 어딘데요? 아, 저기 잠시만요. 다급한 마음에 정인은 계속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시도해보지만 그 얼마라고 했죠? 6,000원이요. 아,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됐어요. 그냥 가서 다 해준다면서요. 이렇게 해요. 뭐 내가 깠어요? 네? 약사님이 뚜껑 깠잖아요. 내가 먹는단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술 깨는 약 달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만 했지. 뭐 누가 막 열어서 이렇게 섞어달랬냐고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 전화번호 줄까요? 아, 내가 절대 안 떼먹을 건데 뭐 혹시 못 믿을까 봐요. 010 4593. 정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 남자의 이름은 유지호.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유지호예요. 이정인. 나이는 정인과 같은 35세. 아,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 아닌데. 꼭 갚아요. 조심해서 가요. 이정인. 현재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외웠어. 그렇게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한편 정인은 지호를 잠시 뒤로 한 채 현 남친인 기석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슬슬 결혼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놀래? 어? 놀래는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뭐라고 대답해 줄까? 아휴, 진짜 됐다. 뭐가? 뭐 또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 누가? 내가 널 모르니? 응? 정인은 기석과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마침 지호의 약국을 지나치게 되면서 지호를 생각하게 되는데. 010-4593. 안녕하세요. 맞다. 진짜 저기압 같다. 왜 저기압인데? 간다. 아휴, 저녁 먹고 가자니까 고집은 진짜. 떠넘기지 마. 야, 너 기성이 형 봤지? 우리 팀 오면 너 끝이야. 엔드. 누군데? 아, 그 회사에 우리 대학 선배 있댔잖아. 이장이 빨리 데리고 살아야겠다. 같이 살면 이런 일로 안 부딪혀도 되잖아. 그 형 여친이 그 학교 교장딸인데 겁나 예쁘대. 아, 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편할 거 아니야. 귀찮은 거 해결하려고 결혼하겠단 거네? 그래서 조만간 자리 만들어 볼라고.
그 다음에 형님이 너를 위해 새끼를 치시겠다. 이거지. 아, 자꾸 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래. 아니, 뭔데? 야, 넌 좋지? 야, 내가 알아서 한다. 응? 딱 걸렸어. 부러워. 야, 내 맥주 좀 마셔야겠다. 어떻게 해줄까? 어? 뭐 하면 불릴래? 내 눈앞에 당장 사라져. 네가 내려야 사라지지. 아, 기회만 되면 무조건 만나. 그냥 뭐 만나. 아, 네가 알아서 한대잖아. 아, 제발 좀 그러라고. 뭐 막말로 뭐 죄졌어? 알았어. 알았어. 잘 자. 마지못해 정인은 기석과 화해하게 되고, 계속해서 지호는 정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인이 지호의 번호를 한 번에 외운 것처럼 지호는 그만큼 따뜻하고 강직한 인물이었다. 한편 정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 인물이었다. 현재 남친이 있는 여자와 아이가 있는 남자의 따뜻한 겨울 이야기. 짧은 만남의 순간이 이 둘에겐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